차주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LPG를 개조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휘발유로 안 하고 LPG로 하면? 요거는 뭐 때문에 입고가 됐냐면 계속적인 미스파이어 증상이 일어났고 일단은 코일과 플러그를 교환을 해야 하는데 LPG가 개조되어 있는 차량이므로 일단 엔진 쪽, 헤드 쪽에 문제가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쉐보레 아발란치 차량이에요. 국내에서는 흔하게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발란치 차량이 어떤 차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SUT라고 하는 픽업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 쉐보레 서버밴과 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차량이에요. 그래서 5300cc 8기통 엔진이 올라왔어요. 배기량이 크고 엔진 소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나서 상남자를 상상하게 하는 차량이에요. 차량은 2005년식 차량이고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25만 마일이에요. 25만 마일. 25만 마일이면 곱하기 1.6 하면 41만 키로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42만은 약간 안 됐고 차주분께서 이 차량을 되게 싸게 구입하셨대요. 그러니까 물론 연식도 있고 주행거리도 있으니까 싸게 구입하셨고 이 차량은 이제 공사장이나 현장에서 막 타실 용도로 사셨는데 일단은 차량을 수리를 해서 좀 운행을 하시고 싶다고 점검을 받으러 오셨어요. 이제 전체적인 점검 말고도 가장 큰 불만은 차량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덜덜덜 떨리면서 가속을 한대요. 진단기로 찍어봤을 때 5번 실린더랑 7번 실린더에 실화 증상이 있었고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실린더 헤드의 문제로 판단을 했어요. 키가 갑자기 커지지? 야, 우리 이런 거 있어야지 작업할 수 있다니까? 쉐보레 볼텍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볼텍 엔진은 전형적인 뭐 미국 차들의 모습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OHV, 배기량이 높고 헤드가 작고 그 엔진이고 전 차주분께서 LPG로 이미 개조를 해놓으신 상태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라고 해야지 연료를 두 가지 쓰니까 헤드가 왜 고장이 나냐면 LPG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연소실의 온도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직분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밸브로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흡기 밸브를 식혀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얘는 OHV이기 때문에 밸브가 되게 크거든요. 일단은 뭐 차량 점검을 했을 때 하체 부분하고 수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먼저 수리할 게 차량의 부조 증상을 수리해야 돼서 지금 이 차에서 탈거한 상부 쪽에 푸시로드랑 푸시로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푸시로드는 OHV형 엔진에서 캠샤프트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밸브 개폐를 하기 위해서 로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밀어주는 방식이니까 푸시로드고 여기 밸브가 눌러지고 보시면 이쪽의 마모는 평이하게 둥그렇게 마모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의 마모는 약간 이 빛에 반사되는 걸 보면 평이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게 현미경으로 봐야 정확하게 보이는데 여기가 닳았어요. 이렇게 푸시로드의 다른 상태를 보면 분명히 얘가 힘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힘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왜 힘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상하게 마모되는 거는 밸브가 눌렸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밸브 간격을 제로로 맞춰주는 태피 방식, 오토레쉬 방식의 경우에는 밸브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눌리게 되면 얘가 부하를 받아서 이렇게 이상 마모가 생기게 되거든요. 자리를 한번 옮겨서 헤드를 일단 탈거를 시작할게요. 탈거해서 금방 탈거하거든요. 영상에서 보면 한 1분 안에 탈거가 될 거예요. 사실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려요. 탈거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뭐 미션 오일도 새는 거야 이거? 이거 어차피 뭐 이건 작업하면 되고. 부정에 이거 네. 오래된 거는 안 얼기는 똑같이 안 얼거든. 네. 근데 오래된 거는 통에 담아서 흔들면 거품이 나. 새 거는 거품 안 나거든.
지금 현재 흑기 매니폴드를 드러내고 흑기 매니폴드에 저기 LPG 개조한 차량이라 이렇게 탈거할 게 좀 많아요. 드러내고 나면 실제 실린더 헤드는 되게 조그매요. 헤드 봅시다. 오씨. 와, 보여? 네. 깊이 파먹은 거야 이게. 파먹었고 얘는 지금 정상이야. 안 파먹은 데는 정상연소 색깔이 나오잖아. 그치? 파먹은 데는 뻘건색으로 희박연소 색깔이 나온단 말이야. 물을 먹거나 희박연소한 거나. 이 밸브의 높이를 보면 밸브가 위로 올라와 있단 말이야 여기보다. 근데 여기는 걸리지 않고 안으로 깊이 빠져버리잖아 안쪽으로. 여기도 좀 빠졌고 얘는 정상. 그러니까 조금 빠진 데는 조금 빨개, 더 빠진 데는 더 빨개, 많이 빠진 데는 완전 빨갛지. 연소가 안 되니까. 아까 제가 헤드를 내리기 전에 보여드리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밸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게 보면 여기가 비었어. 여기 높이가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가 낮은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낮은 밸브가 정상이라는 것이. 이게 가장 낮은 높이. 얘냐. 제일 낮은 놈이 정상이고, 제일 높은 놈이 비정상이라는 거야. 이거 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 여기. 그러면 태핏은 요 높이 기준으로 얘를 누르고 있어. 이만큼을 누르면 밸브는 열려있잖아. 그러니까 구조를 하는 거야. 이게 흙기란 말이야, 지금. 덜다. 여기 봐봐. 이 라인이 이렇게 오잖아. 흙기. 흙기 라인. 그리고 여기는 배기. 배기는 잘 안 먹어, 얘네들은. 여기를 보면 얘가 턱이 져 있어요. 이렇게 얘는 턱이 져 있고 얘는 턱이 없고. 밸브가 닿는 면은 시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트인데 얘는 벌써 이만큼 밸브가 치마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치마돼서 다 이게 닫혀만 있으면 돼. 닫혀만. 착각하고 있는 게 닫히기만 하면 되는데 밸브 간격을 조정해 보면 밸브 간격 이런 상태가 조정이 된다고. 밸브 간격 제로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동이 걸려있을 때 이렇게 열린 상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닫혀지지, 실제로는 이 상태고 고속에서는 이게 닫혀. 푸시로드가 조금씩 휘던가 아니면 태핏이 충격을 더 흡수하든가 해서 끝까지 닫히는 거고, 그래서 고속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저 RPM에서, 공회전 RPM에서 하면 부조하는 게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항상 여기서 닫힘이 끝이야. 이 상태에서 출발하려고 그래봐. 공회전 세니까 두두두두둑 두두두두두 그러고 계속 실화 카운터 하고. 보면 별거 아닌데 경험하기 힘들지. 사실 이게 뭐 신형 엔진들도 아니고 미국 차에서만 쓰는 구형 엔진들이라. 픽업 트럭들 차주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픽업이기 때문에 LPG 개조가 가능한데 LPG를 개조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LPG로 개조를 안 하면은 휘발유가 여기로 분산한단 말이야. 여기로 분산해서 밸브가 차가워져. 주행을 하면 할수록 밸브가 차가워지면 시트 치마가 훨씬 더 적어지는데, 휘발유로 안 하고 LPG로 하면 기름이 분산 안 되니까 밸브가 열이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얘를 닫기 위해서 스프링의 장력은 세고 뜨겁게 달궈진 걸 세게 때리니까 이렇게 치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LPG 개조한 차량들이 보통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이 차들이 지금 흑기 밸브 얘만 빼고 다 치마 됐어 이거. 근데 문제는 미스파이어 카운터가 일어난 헤드가, 실린더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그나마 괜찮았어. 저쪽이 뜯고 있는 저쪽 실린더가 지금 실화 카운터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라 아마 저기는 여기보다 더 많이 치마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 생각에는 물이 더 뒤에가 뜨거우니까 뒤에가 더 빨리 치마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 독일 차들은 뒤랑 앞이 물이 진짜 골고루 들어가는데 얘는 약간 멍청한 거던 애들이. 미국 차잖아. 아, 미국 차 또 욕하면 안 되지. 이거 헤드가 좌우측 같이 쓰는 거 모르지.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완벽하게 대칭이야. 그래서 이게 양쪽에 있는 거야. 좌우 뱅크가 없어. 그래요? 똑똑하지. 헤드 하나만 사출하면 양쪽을 다 만드는데 독일 애들은 좌우가 다른데. 독일 애들이 멍청한 거야. 미국 차 최고. 차는 미국 차지 뭐. 야, 이거 근데 어떻게 재생하냐 이거? 이거 밸브 시트 치마 이렇게 심하면 재생 안 되는데? 옛날에 나 아는 형이 헤드 재생할 때 이거를 그 마이트 캠샤프트를 잘라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여기다 시트를 박아 넣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야 마이티 깨딱 맞더라 그러면서 마이티 캠샤프트로 했대. 근데 누가 해주냐고. 그 작업을 하기에는 단가가 안 나오지. 이거 헤드가 100만 원밖에 안 하거든. 문제는 밸브가 안 달려 나온다는 게. 밸브가 하나에 4만 원이야 개새끼. 미국차 최고. 밸브 하면 32만 원인데 48에 32, 32만 원이잖아 이게 지금 여기 이거 하나가. 그럼 132만 원이 되는데 가스켓 들어가면 한쪽에 15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야. 양쪽 하면 300만 원이야. 안 싼 거야. 싼 척 하는 거지. 얘네들은 헤드만 나와, 헤드만. 진짜 이 상태로. 가이드실 별도. 미국차 최고. 여기는 개스켓을 샜다. 예. 와, 이거, 이거 되게 높아 보이는데? 와, 이거 봐. 거짓말 좀 못하면 손가락 들어가겠는데? 거짓말 많이 못해야 되나? 이 정도는 돼야지 미스파이어를 하는 거야. 한번 밑에 한번 볼까? 이러고 썸네일 찍을까? 어, 힘들어, 씨. 어, 씨, 힘든데? 어, 진짜 많이 열었어, 이게. 아이고, 힘들어.